이 사진이 종합 스포츠예요. 종합 스포츠.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해가 뜨기 전에 가야 되잖아요. 또 일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, 산 사진은 산에 올라가야 되고, 섬진강은 섬진강에 가야 되고. 근데 생각만 갖고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. 저는 그 광양 향토사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영식입니다. 우리 지역의 변천사 및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,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활동했던 시기로는 약 한 3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그 제철소가 들어오는 그 과정까지도 쭉 기록을 남겼고, 또 이 섬진강의 어떤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쭉 남겨서 전시를 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줬고, 광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줬고,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. 사진은 기록이니까 내가 여기 사니까 찍을 수가 있어요. 그 지역의 기록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 출신이에요. 백운산 사진을 내가 그 이 사계절을 많이 찍었습니다. 그래서 다니다가 보면은 버스 승강장에 보면은 백운산 그 갈대 사진이 있어요. 그 사진이 굉장히 우리 그 시민 및 그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죠. 저는 이 사진 작가는 이 직업이 아닙니다. 그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새로운 그 여가를 즐기는 거거든요. 근데 전남은 내가 노력한 만큼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. 그리고 전남도는 숨겨진 그리고 아껴놓은 도다. 사진 작가로서의 소재가 무궁무진해요. 그리고 섬들이 너무 아름다워요. 그리고 또 다 종합백화점이에요. 이제는 의사박문석께서 조선지 전라요, 전라지 광양이요, 광양지 고려학이요, 고려학지 송항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정말 이 사진작가로서의 축복받은 지역에서 태어났다. 지금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, 삶이 우리 애기 엄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당시 그 윤미란 작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난 살죠.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.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,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람아. 비 내리는 여름날엔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,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. 온 세상을 가진데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,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
싫지 않는 내 사람아.